안녕하세요.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. 저희 집 구절초들이요. 아우, 예쁜 색감을 띠면서 한 송이 두 송이 자꾸 펴기 시작합니다. 제가 그러면 피어있는 구절초들 쭉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가 제일 먼저 핀 곳으로요. 여기는 지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또 아직 펴지 않은 꽃들이 한창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햇빛이 제일 잘 드는 곳이거든요. 아, 어쩜 이렇게 다정하게들 피어 있어요. 그런데 이쪽에는 조금 종류가 다른 소국입니다. 색감도 아주 이뻐요. 또 다른 쪽 보여드리겠습니다. 키가 잔잔한 아주 작은 모습의 구절초들인데요. 여기는 아직 펴지 않은 부분들, 봉우리들이 더 많이 있네요. 활짝 편 것들은 이렇게 또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여러 가지 색감이 나타나니까 더 귀여운 모습을 띠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한무더기가 순백색, 하얀색을 나타나고 있네요. 분홍색 다리아가 아주 이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다음 여기는요, 연보랏빛 또는 먼저 핀 것들은 하얀색으로 보이는 개미추입니다. 아, 개미추도 무척 사랑스러워요. 활짝 폈어요. 그다음 그 옆에는 메리골드예요. 지금 이렇게 늦게 핀 꽃들은 아주 소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일찍 핀 꽃들은 조금 저어가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보라와 주황이 색깔의 대비를 이루면서 이쁘게 보여주고 있네요. 가을 하면 역시 하늘하늘 한들거리는 코스모스죠. 코스모스를 제가 한 포기를 심었는데요. 중간에 생장점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좀 잘라주었습니다. 하나를 자르면 두 줄기, 세 줄기 나오는데 그 중에도 또 잘랐더니 지금 꽃이 많이 폈습니다. 제가 대충 헤아려 보니까는 60송이쯤 피고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봉우리도 많이 맺혀 있고요. 역시 국화와 코스모스는 가을 꽃임은 분명합니다. 저희 옥상에 있는 꽃들 중에서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꽃이 있습니다. 이 꽃의 이름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. 이 꽃은요, 잎에다 손을 대면은 잎이 이렇게 딱 닫아버립니다. 지금은 활짝 편 모습인데요. 이것을 또 미모사라고 또 부릅니다. 그래서 원산지는 브라질이고요. 이거는 콩과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살이 풀이지만은 그 따뜻한 지방 원산지 쪽에서는 여러 해 살이 풀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제가 이 풀에다가 손을 한번 대보겠습니다. 잎에다가. 그러면은 잎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? 자, 여기를 제가 이렇게 만지면요. 이게 잎을 싹 닫아버려요. 또 여기도 한번 다른 쪽도 만져볼게요. 이렇게 닫아버립니다. 순간적으로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 물을 이동시켜가지고서 잎을 닫나 봐요. 그런데 또 놀란 거는요, 이렇게 잎만 닫는 게 아니고 또 줄기까지 이렇게 꺾여지다시피 해서 이렇게 줄기도 이렇게 아래로 딱 내려오더라고요. 이게 아마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, 아, 이게 꽃이 핀다는 사실. 여기 꽃이 활짝 폈다가 진 모습인데요. 또 봉우리들도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. 제가 활짝 핀 모습을 봤는데요. 너무 귀여워요. 분홍색인데 아주 탱글탱글 아주 이쁘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게 잎을 닫은 채로 있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요.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이걸 잎을 이렇게 또 활짝 폅니다.
이거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대로 다른 거에 이렇게 접촉이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활짝 이렇게 닭 입을 펴고 있어요. 이것을 심을 때는 화분이 너무 좁은 데다 심으면은 다른 식물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게 입을 닫을 것 같아서 이 식물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네요. 그러니까는 제가 좀 넓은 화분에다가 한번 이렇게 심어 보려고 그러거든요. 이것도 한번 이렇게 살짝 만지면 이렇게 닫아져요. 아우,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제가 이 미모사를 들이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살이풀인데 한번 잘 길러보겠습니다. 어떻게 제가 잘 보존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요, 아까 보여드린 거는 그 분홍색 코스모스였죠. 코스모스는 그리스어로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그러한 화초죠. 그런데 이것은 황화 코스모스. 노란색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주황색이에요. 진한 주황색. 황화 코스모스도 이 가을을 빛내주는 꽃이고요. 그 다음 또 제가 이번에 새로 들여온 꽃 중에는요, 이미 기르고 있었던 꽃이에요. 펜토스라고요. 제가 기르고 있었던, 제가 먼저 길렀던 이 꽃은 이렇게 보라색입니다. 보라색도 있고요. 또저 아래 빨강도 있고요. 그래서 두 가지 색을 구입을 해서 길렀는데, 또 이렇게 하얀색이 있더라고요. 하얀색과 또 분홍색.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그 펜토스가 있는데요. 이것은 원산지가 아프리카 또는 아라비아 반도예요. 그래서 또이 꽃이 또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이름은 이집트 별꽃이랍니다. 하늘에서 내려온 별 같지 않습니까? 아우, 귀엽죠? 그런데 또 새로운 사실은 이러한 꽃들이요, 또 삽목이 잘 된답니다. 그러니까는 혹시 이거를 잃어버리게 될 경우 미리 조금 이렇게 삽목을 해놓으시면은 오래 가지고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집트 별꽃 펜토스 너무 이쁩니다. 그다음 또 색감이 아주 고운 천일홍을 이렇게, 이거는 씨앗 발라도 잘 됩니다. 그런데 이번에 제가 기회를 놓쳐가지고서 씨앗을 파종을 못했는데요. 나중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. 천일홍. 이름 그대로 오랫동안 이게 피고 집니다. 그래서 백일홍도 있죠. 그런데 백일홍도 귀엽고 이쁜데 이 천일홍을 오래 볼수 있어서 좋고요. 이것은 색감이 이렇게 진 보라만 있는 게 아니고 하양도 있고 또 연분홍도 있습니다.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이것도 잘 자라줍니다. 그 다음 또 이거는 숙근 셀비어입니다. 이 꽃을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보라색인데요. 이렇게 이뻐요. 이렇게 잎을 쑥 내밀었어요.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. 이거는 많이 폈네요. 숙근 셀비어. 이것도 월동이 잘 된다는 것 같습니다. 숙근 셀비어요. 그 다음 황금색. 황금은 돈을 부른다 그러죠. 황금색인데요. 비덴스라고 그럽니다. 이 중부지방에서는 이게 월동이 잘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또 이게 이것도 또 삽목이 가능하답니다. 네. 그 다음 여기는 블루세이지라고도 하는데요. 이렇게 꽃 뭉치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봉우리도 있고요. 잎이 거의 비슷해요. 이쪽 숙근 셀비아하고. 그런데 여기는 톱니바퀴처럼 조금 이렇게 오톨도톨합니다. 그 다음 여기는 또 세이지인데요. 진핑크예요.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. 이 세이지 종류들, 허브 종류들이 잘 자라줍니다. 겨울에 월동도 잘 되고요. 그다음 여기는 아스타예요. 아스타는 월동, 노지 월동 잘 되는 거 아시죠? 여기는 이렇게 보랏빛, 지금 봉우리로 있습니다. 아직 활짝 개화를 하지 않았는데요. 지금 제가 보랏빛을 두 포트 구입하고요. 이거는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.
아스타, 이거 노주요통 잘 됩니다. 이것도 이쁜 꽃이죠. 안젤로니아. 이거는 또 삽목이 그렇게 잘 됩니다. 삽목이 잘 되는 안젤리아를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색을 구입을 했습니다. 안젤로니아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. 이게 조금 좀 보존이 어렵다 싶으면은 미리 좀 삽목을 해 놓으시면은 아름다운 꽃을 얼마든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가을에 조금 올해 필수 있는 이 꽃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아름다운 별꽃. 삽목도 잘 된다니까는 한번 구입을 해서 길러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 옥상에 꽃들이, 키들이 쑥쑥 너무 자랐어요. 빨강 다할리아도 보이고요. 이렇게 해서 가을 꽃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